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검단지구 AB19블록에 들어오는 호반서밋 검단에 대한 분양 공고 안내입니다.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856세대가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청약 일정 안내입니다. 특별 공급은 6월 26일 월요일, 1순위는 6월 27일 화요일, 2순위는 6월 28일 수요일,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인천 및 서울, 경기 거주자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중에서 지역별 예치기금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가점제 비율은 가점제가 40%, 추첨제는 60%로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무관합니다. 입지 분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103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6분 정도 걸리고요. 가장 빠른 쪽은 6분이고 먼 곳은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지금 이쪽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길 옆으로는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요. 길 건너편에는 주상복합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북쪽에 가까운 이쪽 방향은 단독주택이 들어오고요. 이쪽은 이제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날 모집 공고는 이미 나갔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 특별 공급을 실시하고 27일 날은 1순위 접수, 28일 날 2순위 접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청약 및 계약 그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았는데 특별 공급은 6월 26일 날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1순위는 6월 27일 화요일에 인터넷 청약으로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하게 되고요. 2순위도 6월 28일 수요일에 인터넷 청약으로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청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 화요일에 있고요. 계약 체결은 7월 17일부터 7월 20일 목요일까지 견본주택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공급 내역과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급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B19블록이고요.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에서 29층까지 7개 동이 올라가고요. 총 856세대 중 사전 공급이 301세대가 사전 공급을 했고요. 금액에 공급하는 건 555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별 공급은 332세대, 일반 공급이 223세대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모두 전용 84제곱미터인데 A타입과 또 B타입과 또 C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지금 총 공급 세대수는 497세대에서 사전 당첨자 배정이 173세대, 본청약이 324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B타입은 총 공급이 165세대 중에서 사전 당첨자 배정 세대가 56세대, 본청약, 금해 청약을 하는 곳이 109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C타입은 총 194세대 중에서 사전 배정 72세대 빼고 금해 하는 곳은 122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공급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는 1층, 그러니까 최저 금액이 4억 5,7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5층 이상 세대수는 253세대인데 지금 4억 9,860만원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금액은 1층, 최저 금액은 4억 4,300만원에서 15층 이상 최고 금액은 4억 8,3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C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금액은 4억 5,0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5층 이상 최고 금액은 4억 9,180만원에 그렇게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C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완전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남동향이 되겠고 이쪽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모든 동이 지금 동일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남서향, 이쪽은 남동향, 이쪽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서향으로 배치된 가구수가 지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남서향으로 배치된 가구수가 많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가 2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중저밀도 25층 정도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단독주택이라 이쪽은 조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상가들이 들어오죠. 상가가 보통 한 7층, 8층 정도 그런 상가들이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상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쪽에 그 상업 시설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단지들은 단지 내 조망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조망이 되겠고요. 또 이쪽은 이제 이쪽에 그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그 사이로 이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A타입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타입이 이쪽이 지금 현관이 되겠고요. 이쪽이 현관이 되겠고요. 들어오면 여기가 방이 되겠고 여기도 방이 되고 이쪽이 이제 침실원, 이쪽이 알파룸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이쪽은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4베이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화장실은 지금 두 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창문이 주방에도 창문이 보이고 이쪽이 아마 여기가 드레스룸 같은데 여기도 창문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B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은 지금 동에서 보면 이쪽 남서향의 날개 쪽에 지금 B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이쪽이 보면 여기가 현관이죠.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쭉 복도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침실 그리고 침실과 여기가 또 침실이군요. 이쪽이 침실, 이렇게 침실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여기는 안방일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것이 지금 약간 특징이네요. 여기는 창문이 드레스룸에 없는 걸로 나오고요. 네, 이런 구조로 지금 B타입은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에 배치된 완전 남향의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향에 배치된 C타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이쪽이 현관이 되겠군요. 이쪽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고요. 세 개가 있고 이렇게 4베이로 지금 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같은데 드레스룸에 여기도 이제 창문이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안 보이고 있고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인가요? 상당히 좀 넓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도 저는 나쁘지 않게 그렇게 보이는군요. 예, 검단 신도시 103역 인근에 분양하는 허반 서밋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